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윤지호 씨가 등장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지호 씨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감추어진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윤지호 씨의 유일한 증언은 진실 공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윤지호 씨를 응원했던 후원자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금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말이 번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성에 좀 의구성을 좀 의심을 좀 갖게 되었죠. 내가 이 사람의 개인 명단을 위해서 후원을 한 계기가 아닌데 오로지 장자연 씨 같은 사람이 대신 또 제2의 장자연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했던 것인데 윤지호 씨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후원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냐고. 단순히 제 돈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김태희 변호사님. 네. 아니 그러니까 윤지호 씨를 후원하겠다며 돈을 냈던 분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네.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의 내용을 보도된 걸 보면 윤지호 씨가 이제 고의로 후원자들을 기망해서 이제 후원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망 일종의 쉽게 말씀드리면 사기라는 거죠. 네. 그런 불법 행위니까 불법 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 뭐 이런 내용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370명이고 이제 총 1000만 원이라는 거 되게 이제 소액 후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총 속관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윤지호 씨가 와서 뭐 방송 출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윤지호 씨의 말에 대해서 이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야 이거 진실이기 때문에 윤지호 씨의 말대로 이렇게 사건 처리야 이렇게 결론난 게 아니잖아요. 네. 윤지호 씨의 말에 신빙성을 별로 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지호 씨의 말이 전부 다 거짓이다 뭐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윤지호 씨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다른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그 말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잠정 결론이거든요. 그러니 후원했던 사람들은 야 우린 속은 거다. 우리는 윤지호 씨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저렇게 우리가 후원금을 보냈는데 결국 윤지호 씨 말이 100% 진실이라고 판단된 게 아니니까 네. 우리는 후원을 취소하는 것이 맞고 네.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우리한테 거짓을 얘기해서 후원금을 요구한 윤지호 씨는 고의로 우리를 속인 거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자, 윤지호 씨가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나선 그 순간부터 윤지호 씨는 신변 위협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증언에는 위험이 따른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섣불리 나서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13번의 증언을 못할 것 같았고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6-7번 몰래 이사를 하고 결국엔 뭐 단역이나 그런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었고 또 평생을 10년 넘게 연기만 하고 싶었던 앤데 그게 좌절되면서 좀 무너졌었어요. 자, 윤지호 씨의 후원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윤지호 씨가 후원금을 받기 시작한 도 바로 시점도 이때부터거든요. 처음에는 경호비를 목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비영리 단체까지 설립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3월 18일 온라인 방송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개인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순식간에 1억 원 정도가 모금됐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현행법상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목적과 사용처를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신고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윤지호 씨가 4월 14일 날 증언자를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듭니다. 지상에 비치는 단체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의 어떤 경호비라든지 본인의 보호하는 데 쓰겠다 그래서 다시 후원금을 모집했고 그러는데 보니까 지상의 빛에 이제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주소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윤지호 씨를 경호하는 기관에 현재 경호를 하고 있는데 주소지를 똑같이 썼다는 겁니다. 아하. 따라서 본인의 경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모금을 활동을 해온 거죠. 아니 그런데 이 후원자들이 돈 어디 쓰였는지 후원금 사용처를 좀 밝혀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입금표를 보여줬거든요. 은행에 이렇게 입금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 이게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거가 있다고 해서 저게 뭐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게 이제 경호업체에서 썼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거만 가지고 법정 가면 진짜 경호업체한테 썼는지 안 썼는지 저거로는 입증이 안 되고 왜냐하면 저건요.
지금 보면 일종의 엑셀 파일 같은 거에다가 붙여서 이제 올린 건데 네. 저게 일종의 내가 돈을 보냈다 입금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계좌로 보냈으면 예를 들어 경호업체 계좌로 보냈으면 세금계산서 끊었으면 그 업체에서 끊은 세금계산서랑 그다음에 은행하면 송금 이체 내역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있어 확실하죠. 근데 저거는 어떻게 해서 보면 실제로 내가 어느 업체에 입금했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내가 입금했다 그냥 적은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적은 의미 있는 게 아닌 거죠. 진짜 네. 의미가 있으려면 뭘 계좌로 뭐 현금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좌로 네. 줄 거 아니에요. 그 계좌 송금 내역. 그다음에 그렇죠. 받은 업체에서 발부한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야 정말로 그 경호업체 저 한 1,200만 원인가요? 네. 그 돈을 지급을 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후원금에 대한 의혹과 동시에 윤지우 씨의 증언에 대한 진실 공방에도 불이 더 붙었습니다. 윤지우 씨 증언에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 나이에도 수사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제 입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내 목숨을 걸고 이 리스트 부분은 50명, 한 30명으로 그 숫자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 원본 속에서는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생각이고요. 6명이 안 됩니다. 자, 저렇게 이렇게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이 법적으로 고발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김태우 변호사님? 글쎄, 뭐 그거는 소장 내용과 이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저 지금 보시면은 네. 이제 윤지호 씨의 진술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에 신빙성 따지기 곤란, 판단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저걸 윤지호 씨가 고의로 허위로 지연했다는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의 후원금 반환 그 반환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윤지호 씨가 본인들을 속였다 이건데 그 속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윤지호 씨가 애초에 처음부터 허위를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게 꼭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등식이 성립되는 건 법적으로 아니죠.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어려울 수는 있죠. 근데 네. 예. 근데 하여튼 저는 조금 주제랑은 좀 어긋난 얘기인데 하나 궁금한 건 네. 근데 윤지호 씨 진술 믿을 수 없다고 판정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윤지호 씨하고 막 이렇게 기자회견하던 국회의원분하고 그랬던 방송 출연시켰던 그 언론사들 뭐라고 그러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안민석 의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 그래 안민석 의원이에요? 네. 아, 전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